반갑습니다. 시험 보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. 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. 자, 1번을 보시면 화합물을 몇 가지다 라고 물어보고 있죠. 암모니아와 메테인 두 가지야로 가셔야 되고요. 그 다음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켰다. 왜? 질소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. 그 질소 비료의 원료로 사용된다로 얘기하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 메테인은 탄화수이기 때문에 탄소와 수로 구성되어 있어. 니은디 그 답은 4번으로 가셔야 되겠죠. 자, 그 다음 인산은 아레니우스산이다 라는 게 반드시 확인이 되셔야 돼요. 아레니우스산이면 브렌스드 로리산, 루이스산까지 쭉 갈 수 있으셔야 되고요. 그 다음 난 양쪽성 물질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. 그러면 HCl에서는 수소이온을 받는 브렌스드 로리 염기, 루이스 염기로 작용한다 라고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 글라이신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저분자야 로 가셔야 되죠. 그래서 기역 니은 답은 3번이 되겠네요. 자,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자 기역에 1번부터 5번까지 맨 첫 페이지는 기역 니은 디귿을 판단하는 입장에서 문제를 빠르게 풀어주셔야 되죠. CaO를 집어넣으시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되고요. HCl이기 때문에 이 원자 분자야 라는 건 확인이 되시죠. 자, 얘는 거의 시험에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출제가 됐어요. C 플러스 D가 A 플러스 B보다 크다라는 걸로 답은 5번으로 가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 탄소 동소체는 늘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실수 없이 깔끔하게 문제를 좀 빠르게 풀어줄 수 있으셔야 되죠. 자, 가는 분자로 존재해, 맞죠? 플로레는 분자로 존재하고요. 탄소 원자 한 개가 이웃한 탄소 원자 세 개와 결합하고 있어 로 가셔야 되죠. 자, 그 다음 1g당 원자 수야. 가는 C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g에다가 12만 나눠주시면 돼요. 굳이 분자량을 나눠서 곱하기 60을 가실 필요가 없이 똑같습니다. 그 다음 달을 보시면 1g에다가 나누기 1몰의 질량을 하셔야 돼요. 그러면 얼마다? 78이야. 여기에다가 몇 배? 1g당 원자수니까 1g당 분자수의 몇 배? 12배가 되어주셔야 되죠. 그래서 누가 더 크다? 12분의 1보다는 더 큰 값이야 라는 걸로 해서 학생 A, B만 맞죠. 답은 3번으로 가셔야 됩니다. 자, 5번을 보시면 X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야 라는 건 맞죠. EPX, EP와 EPZ 에너지 순위가 같다 로 가셔야 되고요. 훈트 규칙을 위배하고 있어 들뜬 상태야 로 가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 지금 들뜬 상태라고 해서 주기가 바뀌는 건 아니야. 주기, 족, 원자과 전자수는 자기의 위치가 있는 거야. 자, Z를 확인해 보시면 원자 번호가 4번, 5번, 6번, 7번, 8번, 9번 플로린이기 때문에 2주기 원소야, 2주기 17쪽 원소야,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 7개인 원소야 로 가셔야 되고요. 지금 들뜬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 상태일 때 홀 전자수는 1이지만 지금 현재 홀 전자의 개수는 3개야만 바뀌는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아셨죠? 그래서 기역만 맞아 답은 1번으로 가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 6번 같이 한번 볼게요. 자,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인데 문제에서 자 보시면 각각 양성자, 중성자, 전자 중 하나라고 그랬고요. 아, 양성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구나 로 가셔야 돼요. 전자의 개수는 같고요. 전자의 개수가 두 개가 더 많다라는 걸로 가셔야 되죠. 그러면 자, 얘를 전자의 개수로 간다면 누구에 해당이 될까? 아, 그럼 얘가 중성자가 될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질량수가 16인 산소가 될 거고요. 여기가 어때? 어쨌든 중성 원자여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잖아. 그랬더니 지금 어때요? 양성자 수는 같습니다. 8로 같고요. 중성자 수가 10인 게 있죠. 그런데 한번 확인해봐. 이거 두 개의 중성자의 개수가 뭐해? 같죠. B가 10인 걸 빨리 먼저 확인을 하시고 A가 8인 걸 확인을 하시면 N은 얼마다? 18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. 그래서 A는 8, B는 10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야 라는 걸로 처리가 되시겠죠. 자, 그 다음 7번을 보시면 화학 결합의 형태나 혹은 루이스 전자 점식을 제공하는 문제는 꼭 출제가 되고요. 평가원에서도 출제가 되죠. 자, 문제에서 결합각을 물어보고 있어. X를 중심으로 두 군데니까 180도죠.
얘는 구분형 구조로 가셔야 돼요. 자, 공유 전자산 개수라고 그랬어. Y가 누구다? 질소야. Z가 누구다? 산소야. 세 쌍, 두 쌍으로 Z가 O2보다 Y2가 Z2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니는 맞다로 가셔야 되고요. 자, 그 다음 Y가 질소인 거, 수소인 거 NH3로 가셔야 돼요. 질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원소야. 답은 5번으로 가셔야 됩니다.